실제로. 잠깐만. 시키는 대로 잘해야지. 잡담 맞을 것 같은 분위기. 네. 옆에서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쁩니다. 예. 네. 예. 네. 저한테 한 얘기로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였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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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실랍니까? 자, 그러면 예. 우리 이재명 보통 성남시장 이렇게 일하는데 저는 성남시장보다도 성난시장을 더 좋아합니다. 이 시대에 성나지 않으면 시장이 아니죠. 내시죠. 예. 맞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오늘 이렇게 요즘 뭐 하도 인기 좋으셔가지고 간이 배 밖에 놓으셨다는 소문이 들리긴 한데 오늘 요 일부러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부산 시민들 위해서 짧은 인사 말씀부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짧은 인사 했잖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예, 저보다 앞서가시네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민주시민의 큰 함성과 박수로 성남시장,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많이 와실 줄은 전혀 몰랐는데 작년에 왔을 때는 별로 많이 안 오셨는데 한 두 배쯤 오신 건데요. 꼭 입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 교회에서 가끔씩 자리 정리하는 걸 합니다. 요 몇 개 비었어요, 여기요. 여기 한 다섯 개 비었고 오른쪽으로 좀 와주시면 나중에 오는 분들이 좀 심리적 부담이 덜할 수 있죠. 여기도 저기도 비었네, 저기도. 저기도 비었습니다. 이 안쪽으로 좀 자리가 비었어요. 이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자, 입구에 계신 분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요새 뭐 시절이 하수상해가지고 제가 원래 강연을 하면 가능하면 재밌게 살자. 우리가 뭐 지식이 부족해서 이재명 시장한테 뭐 배우러 온 거 아니잖아, 그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학생들은 나중에 레포트 쓸 때 내가 하는 얘기를 인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 그냥 하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전혀 헛소리는 아니니까 실망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외롭지 않다 그런 공감하는 자리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부산은 또 우리 주최 측이 있으신데 주최 측 요구 사항이 있어요. 30분 안에 얘기를 끝내라. 끝내고 이제 대화 타임 물어볼 게 좀 있대요. 물어보고 의견 나눌 게 좀 있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아마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질문 또 의견 이런 거 듣는 시간을 또 갖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짧게 이게 원래 요약하면 재미가 없어, 그죠? 이거 개그 요약하라 그러면 재미없잖아 원래. 그러긴 한데 최대한 짧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대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최순실 요새 이런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정치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고하게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든 도구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신하는 대리인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동원하면 안 된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게 정치의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대통령도 사실은 국민의 대리인이죠. 성남시 시청에는 시장실을 개방을 해놨어요. 이 중에도 혹시 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관광삼 오는 분이 가끔 있어요. 저기도 계시네. 그래서 제가 시장실을 열어놓고 아무 때나 들어와라. 뭐 회의할 때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다 들락날락하게. 제가 회의하다가 어제도 이해찬 총리하고 얘기하다가 또 우후 몰래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진 인증샷 하나 하고 그거 가고 이렇게 문을 열어놓죠. 우리가 사실 그러려고 월급 받는 거죠.
예, 초등학생들 많이 오는데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3학년들이 옵니다. 제가 시장실 다 개방해 놓고 아무나 오되 초등학교 3학년은 의무적으로 다 지나가게 설계를 해놨어요. 3학년 교과 과정에 그게 있습니다. 내고장 바로 알기. 그걸 뭐 시 공보관실이라고 하는 홍보실이라고 하는 게 아무 쓸데없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걸 애들 교육 과정에 맞춰가지고 다 자료를 갖춘 다음에 시청을 오는데 꼭 시장실을 들렀다 가게. 그 제가 있으면 꼭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어줍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한 9살 좀 됐죠. 한 11년 지나면 투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아니라니까. 자, 박수 치고 그래요. 그건 아닌데 제가 이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막 사인해달라 그러고 막 줄수 그래요. 그러면 문제 내서 맞히면 내가 사인해준다. 첫 번째, 나라의 주인이 누구지? 이렇게 물어보면 90% 이상이 대통령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아주 똑똑한 학생은 박근혜요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극소수, 우리요 이렇게 극소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이한 사례로 하나님이요 이런 학생들이 꽤 있어요. 예, 아마 저녁 밥상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많이 들은 집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주인이시면 뭐 성남시 주민도 하나님이겠지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 그럼 성남시 주인은 누구야? 그러면 그럼 시장님이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럼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요. 그럼 제가 내가 주인 맞지? 그럼 맞대요. 그러면 주인님하고 절 한번 해라. 아,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때 좀 약간 깨요. 그러면서 장난삼아 막 큰절하고 막 이래.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준비된 무기가 있죠. 그럼 넌 지금부터 내 거다. 너 내 거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럼 애들이 그때부터 왜요? 그럼 내가 주인이니까 너 종이잖아. 일로 와. 일로 와. 그래서 선생님 놔두고 얘는 놔두고 가서 내 거니까. 그럼 선생님이 그때 눈치 딱 막 그래 너 이따 와. 막 이러거든. 그래. 아, 이따도 못 갑니다. 제가 좀 쓰다가 갖다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치명적으로 딱 한 번 더 해요. 제가 뭘 하냐면, 엄마 아빠 계시지? 그러면, 네. 너네 엄마 아빠도 내 거다. 이러면 그때 애들이 확 표정이 싸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친구들 농담하지 말고 진짜로 한번 얘기해봐라. 성남시 주인 누구지? 그러면 그때는 싹 돌아가죠. 제가 성남시에다가 온 동네에다가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성남시 시정 구호입니다. 이거를 온 동네 버스, 뭐 터미널, 막 길바닥 온 동네에 붙여놨거든요. 네. 애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때 되니까 이게 그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다시 이제 되돌아가서 나라의 주인이 누구지? 그러면 그때는 거의 예외 없이 우리요, 뭐 국민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교육 덜 받은 애들은 백성이요 이런 애들도 있긴 한데.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는 거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무슨 국가라고 부르더라? 하면 그때는 애들이 그 단어를 압니다. 민주국가, 뭐 민주주의 이런 거 알아요. 애들이 이걸 배우긴 배웠는데, 3학년인데 배우긴 배웠는데 딱 현장에서 막상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 교과서에서 한 번은 가르치는데 온 동네가 대통령을 왕으로 모시도록 이 사회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충격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그 학생들은 성남시청에 왔다가 막 기분 좋게 사인 받고 막 시장 사진 찍고 이것도 있지만 너는 그럼 너 내 거야, 일로 와. 너 내 거야, 일로 와. 너네 엄마 좀 팔아야 되겠다. 막 이런 얘기한 거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래서 콕콕 심어놓죠.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 아시죠? 그냥 박근혜 그러면 욕할 것 같고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 아닌데 왜 대통령이라 그러냐고 할 것 같고 진짜 욕할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저 찍는 데도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막말로 이걸로 그냥 박모 씨라고 그러잖아요. 박모 씨. 이 박모 씨는 자기가 이 나라에 왕인 줄 알아요. 왕인 줄 알고 국민을 백성으로 알아요. 백성으로.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 대통령한테 월급 준다? 그러면 애들이 막 놀랍니다. 월급? 그것도 1년에 2억 6백만 원 준단다. 월급으로. 그럼 그때 애들이 표정이 자꾸 바뀌어요. 어떻게 주인한테 월급을 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분도 참 분하기도 싫은데 그 박신모 씨도 월급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월급을 받는 사람이 이 주인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소위 기득권 세력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국민들이 내면 그 세금을 국민이 내는 국민을 위해 써야 되는 돈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삥 뜯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강제로 이렇게 뺏은 거 강제로 걷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을 위해 쓰면은 이거 돈 아깝다. 저 사람들한테 이 복지 이런 걸 많이 하면 이거 게을러지는데 이거. 왜 그런 표정으로 보세요? 이거 내가 한 말 아닙니다. 이거 김무성 대표가 한 말이요. 네? 나는 진짜 이거 혹시 조금 잘못 말하면 김제동이가 당하듯이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도 정확하게 복지를 많이 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무성 대표께서. 그리고 교육부의 고위관리가 국민은 개돼지다 라고 얘기했죠.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청년배당 뭐 이런 거 한다니까 야 청년배당 이런 청년 정책을 하면 그 사지멀쩡한 젊은 친구들이 일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같으면은 1년에 100만 원 주면 그거 준다고 일 안 하겠냐? 에? 이 청년배당 그 24세 때 딱 1년만 100만 원 1년에 한 분기별로 25만 원 주려고 했더니 이 남경필 지사가 정부 청탁을 받아가지고 성남시에 소송을 하는 바람에 반만 주고 있어요. 이것도 50만 원 50만 원 받는다고 젊은이가 야 이 50만 원 좋네 일하지 말자 이러겠어요? 에? 국민을 뭘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개돼지로 실제로 알고 있는 게 지배 대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돈 아깝게 왜? 이 복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남시에서 뭐 복지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무슨 정부에 지원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내가 뭐 빚을 냈습니까? 빚 갚고 그러다 세금을 더 걷었어요. 물론 떼먹고 도망은 체납세금은 내 죽으라고 더 걷긴 했지만 에? 부산에도 내가 번호판 띠로 많이 보냈어요. 부산이 당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 안에 제가 전국으로 이게 이 체납 징수조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보내고 있어요. 내가. 성남에서 안 내고 이사 간 사람이 있거든. 원래 추적해라 그다. 얼마 전에 부산도 왔다 갔어요. 주변 얘기하세요. 성남시 거는 내라 그냥 웬만하면. 아침에 출근하려고 가면 차에다가 바퀴에다 수갑을 딱 채워놓는다니까. 그거 안 당해봤죠? 그거 엄청 황당해. 노란 수갑이 있다고 차 못 가게 하는. 딱 채우는 거죠. 번호판 띄고. 이런 건 내가 했지만 증세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원래 해야 될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죠. 국가의 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잘 해야죠. 또 공정한 질서 잘 만들어서 유지해야죠. 이 질서 유지, 그다음에 국가 안보 이런 비용 써야죠. 그거 하려고 세금을 내지. 그러나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기본 위에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 34조 위에 딱 써놨는데 꼭 그걸 안 따지더라도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이 우리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출한 돈, 그 세금을 비용은 최소한 적게 쓰고 최대한 아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그걸 곧 복지라고 하는데 이거 많이 늘리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박근혜 우리 대... 아이씨 박근혜 아이 진짜 박근혜 이거 대통령 붙이기도 그렇고 안 붙이기도 그렇고 네, 박씨 네. 예, 박씨, 아, 이것도 박씨 했다고 또 뭐라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그냥 그분, 네, 그분, 아니 그냥. 근데 아, 진짜 말하기가 진짜 요새 진짜 어려워요. 이게 저는 이미 대통령 아니라고 보거든. 이미 대통령 아니죠. 네? 아 빨리 그만두지 그냥 사람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네. 꼭 쫓아낼 때까지 기다리나? 그냥
그냥 좋게 말할 때 가지. 집에 가지. 그냥 꼭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해가지고 이게 꼭 힘들게 만들어요. 하여튼 국가는 원래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고, 우리 그분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정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그때 기가 막혀 한 분 있죠. 아니, 정세 없이 어떻게 복지가 가능해? 그러니까 대통령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 네, 맞는 것 같은데, 성남시는 진짜 정세 없는 복지를 했어요. 똑같은 세금 가지고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 낭비 줄이고 탈루 세금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만든 예산으로 1년에 약 1000억에서 1200억씩 빚 갚고, 그 빚 갚는 거 다 끝나서 2014년부터는 뭐 교육복지, 노인복지, 보육복지, 장애인복지. 지금 저분들 봐서 그러는데 왜 성남시가 그렇게 잘하더니 후퇴했냐, 더 세게 해야지 지금 저러고 지금 시위하시는 거예요. 성남시가 모범을 보여야지. 지금 뭐 좀 사연이 좀 있어요, 이거는. 하여튼 장애인복지도 전국 최강이지 사실은. 근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또 아껴가지고 청년배당 마지막 단계로 한 겁니다. 뭐 산후조리 지원, 무상교복 이걸 했더니, 저보고 악마라잖아요, 악마. 에? 진짜 본인이 말한, 본인은 빈말로 얘기한 증세 없는 복지를 진짜 우리는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야, 성남시 잘한다, 다른 데 배워라, 우리도 따라할게, 이래 정상인데 너 악마야. 이 악마라고 한 거는 저기 역시 그 김무성 그분이 한 얘기야. 내가 자꾸 이러니까 내가 그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내 그 감정 때문에 제가 좀 뒤끝 장렬이거든요. 제가 이 진짜 뒤끝 장렬입니다. 나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알죠? 이 허위 댓글 쓰면 죽어. 우리는 막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가서. 에? 근데 이분이 나를 악마라고 그러지. 국민 나태해진다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최근에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고 박근혜 게이트고, 박근혜만 책임져도 되는 게 아니고 새누리 게이트다. 그리고 새누리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새누리당의 대표니 박근혜의 비서실장이니 등등을 한 김무성은 정경태 먼저 하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 악마라고 흉 안 봤으면 내가 이런 소리 안 했어. 에? 나를 복지 많이 한다고 세상에 악마라고, 악마의 속삭임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비난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콕 가슴에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계속 할 거야 내가. 뭐 건수만 생기면. 어버이 연합 내가 지금 어디 하려고 했더니 어디 가버렸대. 어버이 연합이 성남에 와가지고 그 소위 유명한 형수 쌍욕 테이프 틀고 막 온 동네 방송하고 다녔어. 나한테 지금 걸렸어. 헷갈리게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다시 되돌아오면 이 사람들이 몸통이잖아요. 몸통의 수족이잖아, 수족. 그러니까 이 부정부패 집단의 머리 박근혜, 몸 새누리, 손발 다리 김무성. 에? 맞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자기는 아닌 척하고 말이야. 마치 제3자인 듯, 피해자인 듯, 해결사인 듯 한 이상한 행동을 해서 요새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잊지 말자 김무성. 그리고 요새 또 유승민 대표한테도 내가 그 얘기 한번 한 거예요. 유승민한테도. 아니 청년배당을 비난을 했더라고. 저는 주한테 뭐 부당하게 뭐라 그러면 절대 용서 안 하고 안 잊어버려. 우리는 청년배당을 성남시만 하면 불공평하지 않냐, 하지 마라, 이런 취지예요. 아니 원래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으니까 전국에 확대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성남에 한다고 나를 비난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도 나한테 한번 찍혔으니까 또 보복해야지. 그래서 이번에도 유승민도 수족이다, 내가 한번 해서 아닌 척하지 말고 책임져라, 내가 한번 한 거예요. 하여튼 보복은 좀 했으니까 좀 되돌아가서, 정부에서 빈말로 증세 없는 복지 한다고 막 얘기해놓고, 그건 사실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기극이었죠. 근데 그 사기극을 나는
진실로 만든 사람 아닙니까? 아, 그러면 진짜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 운영하는 사람이? 근데 지금도 계속 괴롭히는데 다행인 거는 역시 세상이란 공평한 거예요. 이 박근혜 정부에서 성남시 복지 정책을 마구 막아주니까 유명해졌어. 이게 세상에는 다 산이 높은 만큼 계곡이 깊고 양지만큼 음지가 있는 거지. 이게 음양의 원리 아닙니까? 세상에 일방적 위기가 어디 있어요? 위기 같은 속에도 기회적 요인이 있고 또 기회라고 좋아하지만 그 안에 또 위기 요인이 있거든. 좋다고 헬렐레 하면 그 위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에서 제가 그 이전에 세금 막 아끼고 열심히 걷어서 빚 갚고 모라토리엄 뭐 소위 졸업하고 복지 막 늘릴 때는 가만히 있어서 동네에서 잘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야. 근데 성남 사람들은 해가지고 막 성남 사람들이 딴 동네 전화해가 약 올리고 그랬지. 예? 야, 우리는 이것도 한다. 우리도 간다. 이런 게 했는데 속도가 늦는 판에 이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3대 무상복지도 내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언론에서 붙여준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름 붙인 일이 없어. 했더니 정부에서 요거 맡겠다고 시행령 고치고 막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성남시를 콕 집어가지고 돈으로 성년들 환심 싸는 거 누가 못하나? 이런 것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데 박근혜 대표도 박근혜 그분도 내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나를 건드니까. 에? 그리고 요거를 막기 위해서 성남시 재정을 뺏어가기도 하고 또 남경필 지사 시켜서 성남시 보고 금지 소송하고 이러니까 이게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다른 자치단체 같으면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을 하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도 그래. 부산도 하지 말라면 못해.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를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말을 들어야 됩니다. 돈을 막 열심히 아끼면은 나라에 돌려줘야 돼. 계속 아끼면 내년부터 지원금이 줄어들어. 그 딴 용도를 못 써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살지 못해. 이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뭐 다른 면도 좀 있어 보이긴 한데 내가 그 얘기는 할 건 아니고 그죠? 네, 내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재정 문제를 정부에서 막 자꾸 탄압을 하고 막으니까 제가 유명해진 거예요. 유명해져가지고 성남시 복지정책이 사실 1인당 1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뭐 성남시가 뭐 살만하네, 우리가 뭐 한번 이사 가보자. 이 중에 성남시 이사 가고 싶은 사람 많죠? 빨리 오세요.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집값이 비싸가 못 오는데 지금 추세를 가면 집값이 더 빨리 오르거나 더 느리게 떨어지기 때문에 성남시로 이사 오는 게 지금도 이익이야. 근데 이게 1인당 예산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에 가구당으로 3명 치면 30만 원 정도인데 1인당 10만 원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어린이집 지원도 하고 뭐 이런 많이 하는데 이게 전국으로 대한민국 전부에 확대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5조 원이에요. 5조 원. 5조 원. 동그라미 쳐보세요. 몇 개예요? 잘 모르겠지. 근데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올해 내년 본 예산만 400조입니다. 400조. 그리고 국방 예산 41조예요. 예? 그중에 무기 구입은 이런 예산만 11조인데 이 11조가 너무 많으니까 아, 또 11조네. 예.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 잠수 못하는 잠수함을 만들어. 예? 이 못 나르는 헬기에 예? 총알 뚫리는 방탄복 이런 거 만드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북한이 1년 국방 예산이 뭐 명시적으로 나온 게 1조 대거든요. 40배를 쓰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돈을 40배를 쓰면서 미군이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소리를 합니까? 에? 이상하잖아. 요거 쓸데없는 데 쓰는 돈 조금만 뜯어내면 조금만 그러니까 추경 예산까지 가면 보통 400, 한 4, 50조 될 텐데 1.2%면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막 성남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소리 나오는 그거 청년배당, 산후조리, 교육지원, 교복지원, 보육지원 다 하고도 남는다. 이게 5조가 없어서 못합니까? 5조는 저도 예산을 삭감해봐.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 맨날 한 개 예산 삭감하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빚 갚아야 되니까 삭감하는 일이었는데 딱 요 정도 예산은 1%대 예산은요 대통령이 인상 빡 쓰면서
한 시간 안에 해와 하면 바로 해올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 동네 동네 뒤에 저 시골인데 가보면 차가 나밖에 없는데 4차선 이런 거 많습니다. 많죠? 아, 돈이 없어서 야외를 못 나가시구나. 아, 뭐 이해합니다. 뭐 부산 경제가 너무 나쁘다더라고. 예,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그런 쓸데없는 예산, 특히 뭐 국방 예산 이런 거, 그 돈 조금만 아끼면 지금 해외에다가 우리 존경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자원외교 한다고 퍼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37조? 거기다 앞으로 더 들 돈 아마 6, 70조 된대요. 강에다 처박은 게 얼마예요, 강에다가? 에? 31조? 뭐 이자 비용하니까 31조 들어갔다는 거예요. 22조에다 더하기 뭐 비용까지는 31조라는데 그런 거. 이것만, 이거 중에 남아서 이러는 거거든요. 결국 예산은 철학의 문제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1% 만드는 거는 1시간 안 걸려요. 인상 팍 쓰면 바로 해온다니까요. 빨리 하세요. 네? 뭘 빨리 해? 그거 하면 제가 지금 선관위에서 지키고 있어요 지금. 뭔지 모르지만 헷갈리게 하지 마요. 헷갈리게. 그러니까 이게 예산은 1%도 안, 1%에 딱 불과한 건데 그러면 얼마나 국민이 행복해지겠냐고요. 그리고 그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마인드 문제인데 이거를 세상에 이번에 연말에 또 예산 올라왔는데 경로당에 300억 그 난방 지원, 냉난방비, 난방비 이거 또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거 또 없어져서 300억이에요. 300억. 이 노인을 존경하는 정부가 왜 이러지? 뭐 건강을 좀 시원하면 건강해지라고 그런가? 이런 짓을 하면서 복지를 줄인다고요. 증세 없는 복지를 한 게 아니라 복지를 축소하는 증세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입에 습관이 돼서 미안합니다. 이분한테 상을 주라. 잘한다 그러고 그랬더니 결국은 상은커녕 계속 괴롭히다가 나 괴롭히다 이렇게 된 거야. 나 안 괴롭혔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다고 이게. 제가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결국은 국가 운영은 철학의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철학의 문제 중요하고 의지의 문제다. 의지.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자라고 하는 주제를 잠깐 지금 얘기할게요. 뭐 시간이 꽤 됐네 이제 벌써. 우리 안에 대한민국은 1인 1표 국가 아닙니까? 그죠? 1인 1표의 대의민주주의 국가죠. 그러면 숫자 많은 사람이 원하는 세상이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숫자 많은 사람들한테 언제나 불리한 세상이 계속되어 왔어요. 왜 그럴까? 이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롭고 공정하고 평등하고 평화롭고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나라 하라고 하자고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면서 합의한 게 있죠. 헌법이죠, 헌법. 근데 이게 한 번도 지켜진 일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게 그 뿌리야.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일본에 부역하고 나라 팔아먹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그 민중들을 괴롭히던 그 자들이 처벌이나 청산은커녕 대한민국 지배 세력으로 싹 옷을 갈아입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각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배 구조가 매우 불공평하고 매우 부정의하고 매우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합리한 기득권 구조에서 득을 보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매우 소수고 그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대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대다수가 원하는 합리적인 공정한 평등한 세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가 못 겪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맨날 이렇게 지고 있을까? 지고 있는 이유는 이 다수가 상당수가 포기하고 있습니다. 포기. 아이고 내가 뭐 해서 되겠어. 어차피 정치는 저 인간들이 하는 건데 뭐 내가 뭐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나. 포기하는 사람. 두 번째 싸워 자꾸.
작은 차이 때문에 자꾸 싸워요.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원래 이 사실 우리나라는 이것도 진짜 개념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현재 있는 이 집권 기득권 세력은 보수 아닙니다. 아시죠? 그거 쓰레기. 쓰레기지만 쓰레기지만. 불법 부정 부패를 밥 먹듯이 하고 보수의 이름으로 방어를 카바를 하고 있는 쓰레기지, 쓰레기 집단. 근데 그거 말고 이 쓰레기 집단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뭉쳐 있어요. 해먹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야. 이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나? 사실인데 뭐. 해먹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막 싸우다가도 먹을 거 생기면 절대로 안 싸워. 막 뭉쳐. 그죠? 그런데 이 소위 세상 잘 돼 보자고 하는 소위 진보로 불리는 블록들은 내가 이익을 보기보다는 세상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공리적인 이유로 활동을 하는데, 이거에는 약간의 이 자긍심, 자존심 이런 게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좀 기분 나쁘잖아.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쳐다보세요? 아, 기분 나빠. 안 해. 여기까지는 좋은데 좀 심하면은 너 그런 뒤통수를, 이게 소위 분열이죠. 갈등과 분열. 물론 이거를 조장하기도 해. 편을 갈라가지고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호남, 영남 이런 식으로 가르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조장을 해가지고 갈등을 부추기죠. 하여튼 이렇게 분열해. 그리고 또 일부는 매수하죠. 기득권자들이 갖는 이익을 조금 나눠줘. 조금. 야, 이리 와.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일부를 포섭합니다. 그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발등을 찢게 만드는 정보를 자꾸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정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섭죠. 사람은, 저는 뭐 예수님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부처님도 자꾸 막 이상한 정보를 막, 광주는 폭동이야? 광주는 폭동이야? 계속 주입하면 나중에 나쁜 놈들이네 그랬을 것 같아. 저 중생을 구제해야지. 사실은 전두환 중생을 구제해야지. 왜 광주 그 피해자를 구제합니까? 그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정보란 그런 거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왜곡된 정보를 투입을 하면 사람들 판단이 흐려지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투표를 해보면 상당수는 포기, 상당수는 싸워, 상당수는 자기 편으로 매수하고 정보를 왜곡해서 결국은 찍어보니까 소수 기득권자들이 계속 다수 피해자들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까지 이게 계속 돼 왔어요. 계속.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변환점에 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에는 정보를 소수가 통제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여의도에 계신 분들 참 불쌍하게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선 되면요 가서 막 의욕이 넘쳐 막 해요. 뭘 막 하는데, 예를 들어 모 의원이 지금 그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막 의욕이 넘쳐가 막 하는데 지금 또라이로 만들고 있어요 언론이. 좀 점점 막 때려가지고 계속 이상한 짓 하는 사람으로. 근데 대중들은 그거를 박주민 의원이 뭘 하는지 모르니까 다 언론을 통해서 보는데, 계속 저 사람이 좀 과한 행동을 한다, 과한 표정을 짓는다, 과한 발언을 한다는 자꾸 주입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진짜 마음속에 진짜 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꾸 주변에서 자꾸 압박이 들어오면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고 나면요 언론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니면 대중들하고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평소에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배추 농사 많이 하는 동네를 관할하는 국회의원은 이런 짓을 해요. 가을이 되면 배추 한 단을 몰래 들고 와.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던져. 그런데 던질 때도 연구를 합니다. 그냥 던지면 안 되잖아. 야, 어느 각도에서 카메라가 있는지를 딱 보고 잡히는 장면이 이렇게 던지면 안 되잖아. 이게 사람 바보 같잖아. 그러니까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찍도록 연습을 한 다음에 그거 한번 딱 던지면 1년 농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은 그거 찍어. 이 원래 사람이 개한테 물려 죽어도 뉴스가 아닙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성질난다고 개 일로 와봐. 다리 꽉 한번 물어버리잖아요. 아니 9시 뉴스야, 9시 뉴스. 전에 여러분들 보셨죠? 성남시 그 저기 그 개가 유기견이 초등학생 물었다고 채널A에서 그거 보셨 채널A 보는구나. 채널A만 하루를 풀로 2시간마다 24시간을 보도를 했거든요. 성남시의 행복이라고 제가 유기견을 키우는데 그 유기견이 사실 문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우 좋다고 와 그러니까 다 지도 좋다고 이렇게 안았는데 학생 하나 눈 옆에 살짝 긁혔어. 그래서 우리가 병원 데려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가지고 의사 닦고 이거 딱지 이렇게 밴드 붙인 다음에 우리 집 시장실에 와서 사진까지 찍고 갔어 이렇게. 에? 왜냐면 방문한 3학년이었거든. 그거를 채널A가 찍어가지고 그림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친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그렸더라고. 그림을 그림을 가지고 초등학생인데 걔가 왕 달려드는 그림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 멘트가 이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개 하나를 제대로 통제를 못해가지고 키우는 유기견이 초등학생을 물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 보셨죠? 어? 채널A 봤다고 뭐라 안 할 테니까 번쩍해도 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때 막 반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들 대개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언론에 맞춰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중들도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걸 보고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 망가집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통제를 해가지고 사람들 바보를 만들어서 자기한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조작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게 깨지기 시작했다고요. 그 깨진 게 뭐냐면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어제 사람들은 부산에도 지하철 있죠? 없는 줄 알았더니 있구나. 부산에 지하철이 있으면 옛날에는 지하철에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 다 신문 보고 있었죠. 이렇게 중앙일보는 신문을 지하철에서 편하게 보기 위해서 신문 폭을 줄이기도 했어요. 근데 요새 신문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노컷뉴스라고 무슨 메트로 이런 거 요새 메트로 배포하나요? 그거 하나 버티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나머지 무까지는 다 망해버렸어요. 그게 한때 한 몇 년 동안은 한 4, 5년 정도 엄청난 대박 아이템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요새 전혀 안 봐요. 사람들이 뭐 봅니까? 딱 내리면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요새는 정보를 수집하는데 신문 방송에서 정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주변의 정보 전달을 잘 못했는데 요즘은 이걸로 너무 쉽게 주변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한번 봐라. 이거 재밌다 이거. 순실이가 세상에 뭐 했대? 뭐 이러면서 막 한번 그래? 에이?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러면서 대중들끼리 횡적인 정보 교류가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정보와 네트워크에서 왔는데 그만하라고 때린 거야? 예. 그렇습니다. 요것만 다 하고 갈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얘기하고자 얘. 근데 이게 지금은 횡적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해지니까 사람들이 다 카톡으로 오는 정보, 뭐 포털 사이트, 카페, 게시판. 요새 무슨 맘 카페 많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이 맘 카페 요새 유행이죠. 애들 키우니까 정보를 얻으려고. 요 맘 카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수평적으로 교류하고 자기들 주장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니까 전처럼 정보를 독점해가지고 당하는 상태에서 대중들이 드디어 조직화, 연대화가 가능하게, 연대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이 있어요. 미국에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호롤 단신, 나는 사회주의자요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무소속이었는데 민주당 경선을 이길 뻔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진짜 이겨버렸어. 트럼프는 공화당의 내부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공화당의 지지 기반이었던 대중들하고 직접 소통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직한 다음에 공화당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지금 골치 아프게 됐죠. 이걸 미국의 정치 제도가 이걸 커버를 하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결국은 대중들이 정치를 강제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미국만이 아닙니다. 영국도 그래요. 영국. 브렉시트. EU 탈퇴를 정치권이 원하지 않았는데 국민들이 탈퇴를 결정해버렸어요. 필리핀, 대만, 뭐 예를 들면 스페인의 포데모스인가 뭐 신흥정당. 요새는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대중들이 정치를 강제하는 시대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징조가 조금씩 보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미 7.31 재보궐선거 2014년 그때 우리 국민들이 이미 하나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냐? 유명한 사람 안 찍기로 했습니다. 그 동네에 살지도 않으면서 낙하산으로 온 유명한 사람을, 그전에는 무조건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 가면 무조건 다 당선됐어요. 근데 그거 믿고 막 그때 막 돌리다가 싸그리 다 떨어졌죠. 이게 첫 징조입니다. 사람들이 내용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우리의 삶에 저게 무슨 도움이 되겠니? 보따리 싸가지고 또 갈 텐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 거죠. 이번 총선도 비슷합니다. 이번 총선도 사람들은 종편에 사람들이 다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종편을 맨날 보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안 봐. 아유, 저거 다른 사람은 다 속았을 텐데 어떡하지? 근데 나는 안 속았어. 근데 다섯 딱 찍고 까보니까 아무도 안 속은 거예요. 요새 종편이 총선 지나간 다음에 태도가 싹 바뀌었죠. 싹 바뀌었어요.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국민을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왕따가 되게 생겼다. 이걸 안 거예요. 확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 상황에 다가갑니다. 내년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있어요. 이거는 누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팍 꼬꾸라질 수도 있고 겨우 다시 유지를 하거나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게 결정된 중요한 기점인데, 지금까지처럼 지금 정치권이 자기들끼리 뭐 네 편 내 편 먹고 야 너 네가 국회의원 몇 명 데리고 있냐, 어? 네가 뭐 뭘 기반으로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정치권들이 막 어거지로 답을 몇 개 만든 다음에 대중들한테 이 중에서 골라라 라고 던지면 대중들이 네, 이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제일 덜 나쁜 게 뭘까 고르는 그 짓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상황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은 대한민국은 1%가 지배를 합니다. 실제로 1%가 지배하는데 나머지 99%가 싸울 필요 없어요. 싸워지지도 않습니다. 딱 우리도 1%만 행동하면 됩니다. 1%만. 1%가 움직이면 나머지는 같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1%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전에는 야, 우리가 해서 뭐 되겠냐 이게. 자, 여기 한 500명 되신다고 그랬나요? 500분 정도가 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은 정보로 움직이는데 여러분 500명이 저한테 강사료 안 줄 거죠? 대신에 제가 이건 진짜 공짜잖아? 공짜로 하기 좀 그러니까 강사료 대신에 제가 뭘 하나 부탁할게요. 뭘 하냐면 내일부터 포털 사이트에 하루에 한 번만 들어가가지고 이재명 기사가 나오면 거기다 좋아요 한 번만 누르세요. 네? 이 좋아요 한 번을 눌러주면 여러분이 좋아요 한 번을 딱 눌러주면 500개 좋아요가 올라갑니다. 공감 500개. 그럼 무조건 공감 뉴스 1번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대중이 가진 힘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냐면 이게 얼마나 세면은 국정원이 이런 걸 하고 있냐고. 에? 국정원이 이거 걸리면 뭐가지예요. 그 좋은 직장을 날린다고. 그걸 감수하면서 원장이 시켜가면서 어? 국정원이 한다고. 국정이 왜? 엄청 중요하니까. 엄청 중요하니까. 그래서 기사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사 들어가면 제목 보고 다음 보는 게 뭐예요? 댓글을 봐. 내용은 그 다음에 봅니다. 제목과 댓글과 내용 이런 순서를 보거든. 요걸 알고 있다 우리 다.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 보통 좋아요를 눌러.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그러니까 작은 행동이 모이면 정말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고 개개인이 가진 힘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강해졌다. 우리 행동하는 소수가 가지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우리는 분열해서 이길 수 없어. 맨날 졌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걸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두려움입니다. 이길 수 없을 거다. 내 혼자 싸울 거다. 외로움이죠. 이제 외롭지 않아요. 너무 많아. 여기 부산에 이놈만 내일부터 30분 동안만 SNS에서 놀면 부산이 뒤집힙니다. 저 혼자 3년 동안 이렇게 막 죽으라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가 카카오 스토리, 최근엔 인스타그램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저것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나 유튜브도 또 할 거야. 생기기만 하면.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뭘 하나 써가지고 솔직히 주요 언론에서 이재명 안 써줍니다. 써줄 때 있지. 나쁜 것만. 그런데 제가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여기에다가 똑같은 거 다섯 번 딱딱딱딱딱 누르면 최소 70만한테 딱 도달합니다. 그리고 70만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 중에 있는 분들과 극성 있잖아. 막 트윗, 뭐 좋아요, 공유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보통 200만. 많이 가면 300만. 이건 9시 톱 뉴스예요.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다고요. 그냥 제가 지금 새벽 2시까지 막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 중에 새벽 2시에 저한테 쪽지 받은 분. 없네, 다행히. 착하신. 있네. 새벽 2,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쪽지에 답을 해주는데 요새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새벽 2시에 보통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정성이죠. 이렇게 답 받으면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럼 리트윗 하면 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위 페이스북 이런 데 써놓고 좋아요 야 두 개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 거 누를 때 절대 안 눌러주잖아. 요거 누를까 말까 요거. 아 진짜 이게 사람 심리니까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게 바로 소통이지. 그러면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힘을, 우리의 힘을 각성하자. 옛날에 대한민국의 소위 87년 체제, 진정한 첫 번째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도 5.18 광주 소위 그때 당시 사태를 그 피해자, 억울한 피해자였음을 알리는 그 소수의 유인물을 뿌리는 투쟁으로부터 시작돼서 바뀐 거예요. 그 작은 시작으로부터 그 유인물 50장 뿌리려고 1년씩 감옥 갔습니다. 이 50장 뿌리려고 감옥 갔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하면 한 3개월만 노력하면요 밴드 이런 거 쭉 하면요 3,000명 만드는 건 순식간이야. 거기다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언론에 놀아나지 않고 우리 주장을 관철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만하라고 아까부터만 난리였어. 여기까지만 저는 일방적인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막 때린다 때려 막 아까 이 소리가 이 소리예요. 아 진짜 예. 너무하지. 마이크 좀 준비해 주세요. 예. 아 알았어 알았어. 자 몇 분만 합시다.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게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라 같이 의견을 듣는 시간 가져야지. 자 아무나 시장님, 마이크 있어요. 예 시장님 말씀하시죠. 아무나 갖다 주세요. 한 가지만 제가 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지금 많이 된 건 아시죠. 네. 예 물론 뭐 새벽까지 가겠다 이런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질문 딱 세 개만 하고 짧게 질문하시고 짧게 대답해 네. 주십시오. 얼른 주십시오. 정말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도. 자, 예. 자 얼른 주세요. 자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끝나면 우리가 또 제일 재밌는 시간은 인증샷 시간 갖도록 합시다. 예. 예. 이쪽으로 싹 찾으시면. 자 얼른 주세요. 예. 그 노는 시간에 문자 좀 돌려보세요. 예. 이 중에 혹시 뭐 문자 돌려보세요. 민족문제연구소 전 지부장 황구합니다. 네. 지금 그 현재 작금에 세상이 이래 어지럽고 또한 아까 말씀대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 작태가 강보 이후에 알다시피 반민족자들이 정권을 잡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진정한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애국된 역사를 배운 그 인과 응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남시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모아놓은 민족사가 있습니다. 임진왜란부터 해가지고 독립선언문조차 해가지고 엄청난 민족사가 15,000여 점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아까 성남시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은 의지와 철학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성남시에 민족사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역사의 현장을 우리 후손들한테 너가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제가 질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어제 보니까 열받게 생겼어요. 진짜 열받게 생긴 게 이번에 초등학교 교과서가 나왔는데 장준하 사진을 없애버렸다네요. 그거 보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박정희가 광복군이었다고 국방부가 공문으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가 일본군 장교를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전도된 사회예요. 뒤집어진 사회. 정말 심각한 거는 전에는 친일을 했다는 사실을 친일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했어요. 이렇게 숨겼어 이렇게. 아이고. 예. 요새는 뻔뻔스럽게 나와가지고 당신 같으면 친일 안 했겠어? 누구나 하는 걸 내가 했다는 이유로 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일본군 장교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요. 그들이 얼굴을 바꿔서 독재자의 모습으로 기득권자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이 사회는 여전히 친일 매국 세력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얼굴을 바꿨을 뿐이죠. 그래서 이건 한 번쯤은 꼭 책임 묻고 청산 꼭 해야 됩니다.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아니,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진짜 상식 있게 정의에 비추어서 맞게 뜯어 고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엄청나게 힘들죠. 예, 민족사 박물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러지 마시고요. 성남시에 돈도 없는데 제가 성남에 계속 있으라는 보장이 없잖아. 에? 그러니까 이걸 이런 거는 정부에다 하라 그럽시다. 정부에다가. 에? 그러니까 친일 청산의 일환으로 정말 국정교과서 이런 말 같지 않은 거 다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내년에 뭐 저는 내년에 어떤 쪽이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치 세력이 되든 지금처럼 개판을 치지 못할 거다. 에? 지금처럼 어떻게 개판을 치겠습니까? 에, 그때까지만 버티면 교과서도 당연히 제대로 갈 거고 이런 거 유지 못합니다. 사드 누가 이렇게 물어봤던데 그때까지 설치 못하게 버텨야 되는데 그게 문제죠. 또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지금 이 와중에도 그 체결하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대한민국 남한 대한민국의 주적이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1등 북한 맞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 직전까지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적대국 적성국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하고 손을 잡고 정보보호협정을 해요.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만들어서 북중러 하고 대결하겠다는데 한국을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그 자꾸 한 발씩 한 발씩 사드로 한 발 빠지고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한 발 빠지고 자꾸 빠져 나중에 탈출이 불가능하게 그냥 한미일 군사동맹에 그냥 일부러 맨날 일선에 총 맞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어디를 타격합니까? 사드 배치 지역을 타격하죠. 미사일 제1차 타격 목표 되는 거예요. 왜? 눈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않게 해야 되죠. 결국은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정말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일 행각 철저하게 밝혀서 다 공개하고 그걸로 재산 축제한 거 받은 땅이라도 다 도로 뺏고 그 저는 자기 받은 거 이런 것도 좀 다 날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것도 좀 정리하고 기득권자들을 좀 제압해서 좀 바꾸되 성남시 말고 대한민국 정부 시켜서 합시다. 네. 또 예, 마이크 드신 분 있죠? 예, 마이크 드신 분 하세요. 아무나 주세요. 아무나. 그냥 뭐 아껴. 저 여기 근처에서 온 주부입니다. 예. 저 아시는 제가 아는 지인이 두 분이 성남에 사시거든요. 아 그래요? 성남 부심을 부릴 때마다 저는 정말 할 말이 없거든요. 성남 부심. 가짜명이라고도 말씀들 하시고 정말 저는 그럴 때마다 오늘도 여기 온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니네는 왜 그 성남 시정을 보시지 않고 여기 와서 우리를 만나냐. 그러면서 성남 부심도 부리시고
뭐 너희가 뽑은 시장이나 책임져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네. 저는 그때마다 할 말이 없어요. 네. 저는 이런 자랑스러운 그 이재명님의 그런 말씀이나 모든 정책이나 그런 사고들을 우리가 전부 다 모든 국민들이 다 공유하고 다 같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나 모든 것을 더큰 꿈을 펼치셔서 대통령이나 더 큰 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끝까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요 관련해서 딱 한 말씀 좀 붙어붙이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모르겠는데 성남이 무슨 복지 정책을 많이 한다고 해봐야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1인당 10만 원에 불과하다. 5조 원 만든 게 1도 아니다. 이건 정말 의지 문제거든요. 마음 문제입니다. 아,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국민을 위해서 쓸까? 내 측근들 해몽돼 쓸까? 요 차이예요. 결국은 국민들이 그 국가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 지도자들을 누구를 선정하느냐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죠. 같이 노력하기로 합시다. 자, 또 마이크 얼른 주세요. 미리 줘. 그 미리 요약해 놓게. 아, 또 많다. 네. 예, 저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예. 그 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그 예, 예전에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친일 후손과 독재 세력과 그리고 이 기득권 세력과 네. 그리고 그 관피아 모피아라고 불리는 그 네. 세력들에 대해서 반드시 청산을 내가 하겠다 네.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네.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원하는 바이긴 한데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할 수 있냐? 그렇죠. 그 조직을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말씀하셨던 그게 두려움인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저희가 알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조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받아들이기에는 네. 너무 이렇게 무서운 부분도 많고 과연 시장님이 어떤 뭐 나중에 시장적인 지금 차원이시든 아니면 또 다른 나중에 직위에서의 차원이시든 이걸 말씀하셨던 게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부분이시든지 갈 수 있느냐 구체적인 방법이 있느냐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당연히 생각하죠. 맨날 머리 굴리고 있는 게 그거죠. 제가 논문 표절 아까 우리 이강석 교수님 그것도 물어보고 싶었을 텐데 제가 논문 표절 얘기도 있어요. 그 논문 표절이 뭐냐면 저는 중앙대학교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인데 제가 무슨 어디 저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에 학위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잖아. 근데 내가 공부를 하려고 야간 특수대학원을 갔는데 거기서 뭘 연구했냐면 부정부패 극복 방안 연구라는 걸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잡아가지고 제거할 수 있나 아니면 부정부패가 이 사회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제가 최고의 꿈이 그거예요. 그런지 못하는 정상적인 세계를 세상을 만드는 게 꿈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원래 야간 특수대학은 객관식 시험 보면 다 사기 줍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려고 한 거니까 굳이 내가 논문을 썼어. 논문을 다 내가 연구한 거 그 제목이 지방정부 부정부패 극복 방안 연구예요. 근데 이게 논문 쓸 때 내가 책은 다 인용을 해놨는데 따옴표를 못 친 게 있어. 따옴표 인용 표시 그거 인용을 안 했다고 나보고 표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길래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반납 그래서 제 모든 경력에서 지워버렸어. 그래서 싹 반납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 기록도 없는데 이제 표절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누구예요? 변희재. 네. 변희재네. 그래서 내가 그 소송해가지고 돈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저한테 벌금 300만 원 냈지 저한테 400만 원 져가지고 지금 항소심에 재판하고 있거든요. 아, 변호사 비용하고 엄청 깨졌을 거야. 어제 변희재 씨 안 나타나죠? 소송하느라고 정신없어. 근데 제가 그 연구를 할 만큼 부정부패에 관한 관심이 높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사회에 고쳐야 될 게 진짜 많은데 절도범이 옆집에서 돈 100만 원 훔쳐갔어요. 그거 사회적으로 피해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 개인이 피해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그냥 이 집에 100만 원 더 써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을 훔치는 거하고 100만 원을 부정하게 권력자가 뇌물을 받거나 하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차원이 다르냐? 100만 원을 그냥 시금고에서 훔쳐가면 괜찮아. 근데 이게 증거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탁하기 위해서 우회적인 방법을 씁니다. 누군가한테 쓸데없는 일을 줘야 돼. 그래서 거기서
쓸데없는 이익이 생겨야 돼. 그리고 그 쓸데없는 이익의 일부를 내가 받는 거예요. 세탁된 돈을. 그러면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정도 날아가냐? 수십 배의 부정 예산 낭비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을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겨야 100만 원 줄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려면은 1억 이상의 사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수십 배의 피해가 생기는데 공무원이 100만 원 받는 거는 징계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개인이 남의 집에 100만 원 훔치면 징역이야. 이게 정상적인 사회예요? 이게 이 형벌 체계 자체도 기득권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득권자들한테 유리하게. 훨씬 더 사회적 피해가 크다 이게. 100만 원을 먹으려면 1억이 날아간다. 1억이. 국민 모두에게. 대신에 국민들은 느낌이 없어요. 조용히 빨렸기 때문에. 느낌이 없어요. 근데 100만 원 훔치면 막 난리가 나요. 난리. 그래서 이게 각 분야에 다 있습니다. 각 분야에.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많이 연구를 해놨죠. 예를 들면 지금 재벌 오늘 사실은 경제 문제 이게 이 김한배 기자인가? 오면 경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재벌이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힘드시죠. 가족들 해운 섬, 조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구조조정을 하는데 시민 국민 세금이 들어가죠. 조 단위로. 그런데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언제나 제 첫 번째로 해고당해. 아니 하나의 기업이 존재하면 거기 자본을 투자한 하나의 개인 또는 몇 사람과 거기서 노동을 제공하는 수백 배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회사는 오로지 자본을 제공한 사람의 것이어야 됩니까? 유럽에는요 그 근로자 이사 다 회사의 의사결정한 이사들을 반드시 근로자들을 3분의 1에서 절반을 투표해서 들어가게 해. 그것도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한 명도 못 들어가고 오로지 자본을 투자한 사람만을 위하여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가 그들을 살려줍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같이 살아야지. 그게 공화국 아니에요?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르잖아. 그게 바로 우리 공화국이 지향해야 될 가치죠. 그래서 노동을 존중해라. 노동 조직을 지원하고 강화하고 그래서 노동 소득 분배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산업이 망하면 그 피해도 골고루 부담을 해야지. 왜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다 부담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정부 정책이거든요. 법에 써져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행정기관이 행정부가 얼마든지 지침 바꾸고 해서 다 조정할 수 있어요. 그냥 노동자와 많은 그 관계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정하면 되잖아요. 이게 결국 마인드거든요. 이것도 기득권이. 재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이 대한민국의 재벌 기업 안에 재벌 가라고 하는 소수가 그 5%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그 회사에 5%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같아요? 국민연금이 바로. 국민연금 누구 거예요? 우리 거잖아. 그럼 5%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만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국가나 우리 사회 공동체가 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 못해먹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의사결정에도 다 참여하고 내부 거래 못하게 하고 부당하게 막 관계사 거느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사 월급이랍시고 막 몇십억씩 받아먹고 비행기 백시키고 에?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중소기업들 좀 먹고 살만하면 단가 후려치고 기술 개발하면 다 뺏어가가지고 그냥 손가락 빨게 만들어놓고 이래가지고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왜 합니까? 하면 다 대기업이 다 쪽쪽쪽 빨아가 다 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공정한 경쟁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최소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기술 탈취하고 단가 후려치고 이러면요 저희 서구 선진국 같으면 징벌배상으로 회사가 망해버립니다. 그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된 나라가 최저임금 법으로 정해놓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국민이 참 그 지키지 않는 보호되지 않는 사람이 220만 원 넘어요. 그 시간당 6,030원도 안 주는 인간들이. 근데 이거 처벌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지켜도 사람들 먹고 살만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렵지 않아. 그냥 어 최저임금 안 지켰어요. 어 그러셨어요. 일로 와보세요. 구속. 이거 한 번만 하면 다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말해요. 장시간 근로가 진짜 문제인데 OECD 기준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해. 일본보다 두 달인가 세 달인가 1년 동안 더 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시간당 받는 임금은 OECD 평균치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아니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하면 임금의 1.5배를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기업 재벌들이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시키면서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면 처벌하게 돼 있거든? 52시간을 넘겨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36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8시간 일하는 사람 고용을 하면 최하 15만에서 60만 개 일자리가 순식간에 생겨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처벌하게 됐잖아. 그런데 왜 52시간을 넘는 일을 시키고 있냐? 1.5배가 아니고 계산을 해보니까 0.8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게 가능하냐면 무슨 월급을 매달 주는 게 아니고 매달 주는 건 이만큼이야. 무슨 상여금이 그렇게 많아? 무슨 연말 상여, 업적 상여, 성과 상여, 무슨 뭐 명절 상여 이래가지고 부정기로 주면서 그걸 통상임금 계산에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하는 것보다도 연장근로 시키는 게 더 싼 거예요. 이게 노동착취의 신중기법이거든요. 이걸 노동부가 하고 있잖아요. 이걸 누군가가 노동부 장관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앞으로 법대로 해. 왜 우리가 국민들이 합의한 법대로 안 지키고 이렇게 초과근로시키고 왜 0.8배밖에 안 주냐. 앞으로 1.5배 철저히 주고 52시간 넘는 건 다 구속시켜 하는 순간에 싹 없어지고 일자리 20만 개 순식간에 생깁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 이 쉬운 걸 안 한다고요. 최저임금 저 못 받았습니다가 신고하면요. 노동부에 신고하면은 주인 불러다가 돈 주세요 그럼 주면 끝이야. 지키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규칙과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야. 그거 안 지키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회니 이 나라가 흥하겠어요 망하겠어요. 기본이 무너진 나라예요. 이 초보적 정의, 최소한의 질서를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은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합의한 건 지킨다. 뿌린 대로 거둔다. 잘못하면 혼난다. 기여한 만큼 받는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장애인 단체 미안하지만 왜 규칙을 어깁니까?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기득권자들이 누리고 있는 부당한 이익이거든요. 이 기득권자들이 누리고 있는 조금만 신경 써도 바꿔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에 대한 재벌의 부당한 지배권 행사, 재벌기업 내부 간의 부당한 내부거래, 재벌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착취, 또 95년 이후로 우리가 경제성장을 했는데 경제성장 부분의 100% 이상을 다 기업이 차지하고 노동소득 분배는 정체되어 있어요. 아니 왜 증가된 생산성을 노동자들은 한 푼도 차지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나라 국민 다 노동자들, 우리 자식들이 다 거의 다 대부분 노동자가 될 텐데 이 노동자들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 정책으로, 아니 세금도 그렇잖아요. 요 얘기 맞아도 되죠?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거를 꼭 얘기해야 돼. 하고 주변에 얘기해서 우리가 이걸 정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무슨 나라가 세금을 우리가 요 식당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8,800만 원 돈 벌면은 세금을 35%를 내야 되는데 아니 무슨 삼성그룹 재벌은 이익이 30조가 나는데 22%밖에 안 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의료보험료잖아요. 우리 의료보험료. 우리는 재산의 몇 퍼센트 얼마 내죠 매달 매년? 아 그런데 이게 싹 하다가 딱 일정액 이상은 더 안 늘어나요. 아니 왜 우리는 우리 재산의 1%를 내야 되는데 재벌은 0.00000001밖에 안 내는 거야? 아 이건 뭐예요 이게? 이게 지금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잖아 사실은. 역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상속세. 아 왜 상속세를 안 내는 거예요?
무슨 가업 승계님 이러면서 천억까지 지금 면제해 주려고 그러셨어요. 천억까지. 아니 왜 우리 아버지가 누구는 아버지가 잘 살면 왜 자식은 똑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봉건 왕조 왕조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급 사회요? 그러면 안 되죠.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걷어야지. 세금도 누진으로 걷어야죠. 공평하게. 그렇게 하면 세금을 얼마든지 걷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만 해도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오겠어요. 우리 자식들한테 애 놓지 마. 너 장가 가지 마. 차라리 나오고 살자.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얼마나 슬프냐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 어린이. 응? 얼마나 어머니 입장에서 답답하겠냐고. 앞으로 애 키워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니까 이 경제적 영역도 그렇고 뭐 국방, 관료. 제가 요새 그 얘기도 하는데 저 사법고시 출신인데 제가 사법고시 합격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없죠. 저는 뭐 입장은 다르겠지만 저는 로스쿨 하는 거 좋아요. 할 수 있지. 사법시험 좀 놔두면 안 됩니까? 로스쿨 1500명 하면 사법시험 150명이라도 좀 남겨놔서 아 대학 못 가고 내가 국졸이라도 가서 시험 봐서 실력되면 변호사 자격 줘야지. 왜 그거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돈 없고 백 없고 가진 거 없어도 그래도 희망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 아닙니까? 옛날에 과거제도 그거 할 때 물론 이거 악용한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이름표 떼고 과거 시험 보면 그거 가지고 채점해가지고 에? 소위 당상관 뽑았잖아요. 그거 지금 다 없어지고 있어. 외무고시 없어졌지. 행정고시 막 대부분 다 특채해버리지. 사법고시 이제 없어져버렸어요. 이제 대학 다 4년제 나와가지고 로스쿨 가서 돈 좀 쓰고 돈 안 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만 뭐 장학제도가 많대나 그건 그렇고 그렇게 안 하면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될 수 없는 사회가 난 옳지 않다고 봐요. 이 모든 사회에 그런 요소가 쫙 깔려 있습니다. 이거를 꼭 국회를 통하고 뭐 엄청난 거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 무지무지하게 많아. 내가 정말로 만약 누군가한테 내가 말을 했어든 그 권한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그 법 어기는 사람 기득권자이면서 법 어기는데 그거 좀 엄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엄벌 좀. 예?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듭시다. 예. 우리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질문할 것도 많을 테고 하실 말도 많을 텐데 진짜 딱 한 분만. 내가 지금 이때까지 있었는데 나 지금 안 하면 집에 가 잠 못 자. 이런 사람 한 분만. 예? 예? 언론. 언론 검찰 얘기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딱 그거 언론은요 저는 언론에 대해 명확한 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위 보도 아니면 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허위 보도 안 하면 근데 언론에 사실은 언론은 공적 역할을 하지만 공적인 지원을 하진 않잖아 그죠? 물론 뭐 광고 이런 건 하지만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걸 요구할 수는 없어요. 중립해라. 세상에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뭐 미국 같은 데는 나는 공화당 지지 언론입니다 선언도 해요. 그거는 뭐라 하지 않는데 객관적인 팩트를 뒤집어서 허위 보도하는 건 저는 용서하지 않죠. 저는 다 싸워요. 막 사람들이 미쳤대. 제가 완전히 저러다 털 뽑힌 닭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털 좀 뽑히면 어때. 뭐 다시 나겠지 뭐. 그래서 KBS하고도 소송하고 막 중앙일보 막 문화일보 막 다 나한테 소송 안 한 데가 없어. 요새는 저한테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정말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굴복하지 않고 그러면 어느 쪽이든지 결국은 언론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결국은 이 독자가 많은 쪽이 뭐 살아남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인터넷 언론이 이재명 기사를 많이 쓰죠.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걸 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재명이 들어가는 기사를 쓰면 이재명을 클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같은 분들. 그러면 언론들은 특히 인터넷 언론들은 클릭 수에 따라 광고비가 책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비 정부에서 받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클릭 수 많은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네이버에 무슨 검색어 상위가 딱 뜨잖아요. 그 글자에 해당하는 기사들이 이상한 옛날 기사도 막 쓰고 그럽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클릭 수만큼 수입이 생기니까. 야 단순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하시란 말이에요. 아, 그래 이재명 쓰면은 막 기사 클릭 많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제가 산다니까. 예? 하여튼 그건 그렇고. 자, 언론 문제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벗어나는 데 대해서는 가혹하게 책임을 물어야지. 권리를 인정해 주는 만큼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분명하게 하면 언론 문제도 저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봐요. 저를 보십시오. 이 언론의 이 집중적인 견제와 탄압을 뚫고 여기까지 왔잖아. 에?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검찰이든 아니면 뭐 세무조사, 국세청이든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이 기관 자체가 통째로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운영하는 주체가 문제인 거예요. 운영하는 자, 책임자. 이 책임자들이 제대로 생각 가지고 제대로 권한을 행사해야죠. 저는 진짜 혹시 권한이 생기면 최대치로 행사하라. 이게 제 입장이에요. 좋은 쪽으로. 그거 뭘 버립니까? 작사를 내야지 그걸로. 어? 부정부패, 불법, 규칙 어긴 거 이거 싹 잡아가지고 확 털어내야지. 누가 합니까? 그건 막 놔두면 안 되지. 놔두면 안 되잖아, 그죠? 그건 철저하게 행사해야지.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거기를 개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행사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관료, 공무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관료와 공무원 권력기관 똑같습니다. 이거는 로봇 태권부예요. 엄청난 힘을 가진 대단한 존재인데 헤드에 영희가 들어가냐 철수가 들어가냐 또라이가 들어가냐 요거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 닮은 또라이가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철수가 들어가가지고 하면 철수적 행동을 하죠. 영희가 들어가면 영희적 행동을 해요. 그게 바로 관료 조직이에요. 그게 국가기관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쫙 갑니다. 약간의 시간이 걸려요. 잠깐이야. 근데 그들한테 신호가 중요합니다. 신상필벌. 기준이 뭐냐?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기준이다. 라는 걸 보여주면요. 그리고 줄을 쫙 씁니다. 순식간에 서요. 뭘 그러니 걱정해요. 문제는 본인이 생각이 없어서 그래. 생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개혁이 기관의 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잘 행사하는 게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시스템을 갖춰야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검사장 직선제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근데 당장은 하면 안 되겠지. 그죠? 그 해서 확 죽여야 되는데 뭘로 죽여? 그죠? 자, 이거까지만 하죠. 네, 그래 감사합니다. 저, 우리 저분이 죽겠다는데 저분 죽을 것 같아. 그다음 한 번만 해, 그만. 길게 하면 제가 죽습니다. 딱. 네. 네. 사실은 정치인이 필요 없이 직접 민주제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이미 스마트폰이 다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직접 민주제를 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 예산의 뭐 1%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스마트폰으로 국민들이 그 합의를 직접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정치인을 배제한 직접 민주제의 요소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능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직접 민주제를 시장님 그 공약에 그 요소를 추가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연구해 볼게요. 연구해 보고 실제로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어요. 뭘 하냐면 예산을 시민들이 신청하게 합니다. 8월 한 달을 각자 시민들이 하고 싶은 거 신청하십시오 해가지고 하면 올해 1200건 들어왔더라고요. 1200건이 들어오는데 거기 보면 이미 시가 계획한 것도 겹치는 것도 있고 또 거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럼 또 하고 하는데 그것도 뭐 직접 민주재정 요소죠. 그중에 뭐 투표를 해서 뽑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1등 하면 상도 주고 뭐 참여를 좀 늘리기 위해서 국가 정책도 그렇게 하는 요소 뭐 참여 예산제를 꼭 지방자치단체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중앙정부 예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야죠. 직접 민주재정 요소가 있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그건 연구에 같이 연구해 보기로 하죠.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사회자 혹시 진행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까 좀 자 제가 좀 그래 제가 사실은 우리 사회 아까 우리 분한테 좀 얘기를 좀 잘했으면 되는데 제가 좀 뻣뻣하게 나가서 좀 꼬인 것 같아. 제가 죄송하고요. 우리 주최 측 진짜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거든요. 저는 소위 이제 얹혀온 그 초청 강사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최 측이 고맙다고 우리 아까 교수님도 그래서 고생하셨으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사실 뭐 7시간, 8시간도 계속 이게 사실 직접 민주주의일 수 있죠. 이야기를 바로 듣고 반영하고 이게 정말 좋은 건데 시간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까 바로 이렇게 질문 들어가는 바람에 수고하신 두 분을 제대로 우리가 모시지 못했는데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그리고 명확한 이야기 해주신 우리 이재명 시장님과 이광수 교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